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경기 침체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동남권 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BNK 경제연구원은 G2 경제 현황과 지역 경제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강력한 통화 긴축 정책으로 이어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경제도 기축국인 미국과의 갈등,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만큼 지역 기업은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면서 무역 구조 개선과 제품 경쟁력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